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입니다. 니콜라우스 프랑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기업체의 팀장 20명을 모았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당신들은 선택하겠는가? A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성공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이제 20억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반면에 B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성공 확률 80%입니다. 그런데 완수하면 50억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이라면 A와 B 프로젝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팀장 20명 전원이 A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B를 해내면 두 배가 훨씬 넘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20%의 실패를 감수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하고는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실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실패는 하지만 그 실패를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패 극복의 원리를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좌절과 낙담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보낸 군병들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다 도망가기에, 자기 살 길 챙기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구차하게 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철저한 실패를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은 깊은 의기소침과 좌절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한편으로는 뛸 듯이 기쁜 마음이었지만 곧이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실패의식의 수렁으로 깊이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3년 전에 떠나왔던 갈릴리로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삶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밤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옛날에도 실패했는데 내가 그렇지 뭐 하는 그러한 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무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빈 그물만 손에 쥔 채 호숫가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지난 3년 동안 청혼의 꿈을 꾸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실패자로 고향에 돌아온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대로 할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그들은 잡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숯불에 핀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조식을 대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다가와 주시는 순간부터 뭔가 실패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 극복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새로운 시작이 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없이 지냅니다. 이 순간은 그들은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 쫓아다니던 세월 다 낭비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실패자
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처참한, 더 처절한 실패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고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실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실패한 제자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들을 넓은 품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낙심과 배신과 좌절의 쓴 마음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너는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실패하고 그 실패에 쓴 눈물을 삼키며 앉아있는 누군가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비난하고 너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절대 절망과 인류 최악의 실패인 죽음을 정복하고 절대 희망인 부활을 이룬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를 믿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실패의 현장, 어떤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온 세상이 혼돈, 카오스 상태였습니다. 그 무질서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실패로 인해서 내 삶이 혼돈에 빠졌을 때, 카오스와 같이 뒤죽박죽 인생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무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태신자 운동을 이제 작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태신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정의는 그들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 그보다 더한 실패자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실 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며 예확행, 여기 나와 있죠. 예수 안에서 확실한 행복의 길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을 하는 겁니다. 작정으로부터 그들 인생의 새로운 시작, 예확행의 발걸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튤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두 가지가 특별히 유명한 건데, 첫 번째는 20세기 최고의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엄청난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책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도 그 몇 권이 번역되어 출판됐습니다. 제 서재에도 이분의 책 두 권인가 세 권이 꽂혀 있습니다. 게다가 코럴 리치 장로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유수한 교회에, 대형 교회에 그가 담임 목사 부임을 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분이십니다. 집안 좋지요, 인물 잘났지요, 실력 있지요, 일하는 거 정말 목회 잘하죠. 그런데 이분이 유명해진 두 번째 이유가 이분을 완전한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바로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밝혀졌어요.
미국 교계가 발칵 뒤집히고 교회에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교단에서는 목사 직분을 아예 타이틀을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사모님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분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증발돼버린 것처럼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 갔는지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에 관해 어떤 나쁜 일을 들었거나 읽어보았다 해도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보다 더 좋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실패를 가감 없이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의미가 깊습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다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의심과 절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나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곧이어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겪었던 그 힘든 마음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게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소명,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전할 강단을 주셨었습니다. 난 그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위와 실패 때문에 죄책과 부끄러움, 후회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장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서 당신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소망과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발견합시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그 나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좋은 뉴스, 즉 복음과 그곳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에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처녀가 결혼하는 순간 새댁이 된다. 50에 노처녀가 결혼을 하던 60에 결혼을 하던 그 노처녀 결혼하는 그 순간 남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그 결혼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노처녀가 아니에요. 새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동일한 내용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문답을 주고받으십니다. 뭐 아가페니, 사랑이, 필레오니 이거 다 오늘은 필요 없고 너가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은 먹여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 모두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나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패 극복의 원리 두 번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새로운 시작은 사명과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면 소위 성공했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이 꽤나 계십니다. 좋은 직장 다닙니다. 좋은 학벌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서 많은 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공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과 관계가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또 하나의 생존 유형일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홈쇼핑 여러분 TV에서 종종 보시죠. 저도 가끔 봅니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홈쇼핑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나오잖아요. 막 트레드밀에서 뛰고 모델들이 걷고 자전거 사이클을 막 밟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 그 기구들을 삽니다. 그런데 그 운동기구가 조금 지나면 무슨 용도로 쓰이던가요? 빨래거리.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빨래거리로 쓰입니다. 그 위에다가 하여튼 수건을 걸고 하여튼 속옷을 걸어놓고 물론 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빨래 잘 마르겠죠. 하지만 운동기구를 제작한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뛰라는 것입니다. 페달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살을 빼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라는 것이지요. 그 목적. 그것이 운동기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야 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또 하나의 성공신화 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복권을 사십니다. 정기적으로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우연히 복권에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된 분들을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거의 십중팔구 이전보다 인생이 더 무너지고 완전히 주저앉는 경우들을 그렇게 소식을 접합니다. 파산을 해버리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없을 때는 잘 살았는데 근근히 살 때는 그래도 서로 간에 위해주면서 가정을 꾸렸는데 복권에 당첨되고 엄청난 돈이 쥐어지니 가정이 깨져버리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과 관계없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한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펑펑 쓰는 사람 그 가정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도 파산하는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복권 당첨돼서 막 쓰다가 파산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된 돈을 막 쓰는 걸 보면서 거기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 바라보면서 돈을 막 쓰더라는 겁니다. 함께 몰락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과 연결되지 않은 성공은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 아시죠? 이분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분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 몸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왼쪽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세월호 현장에 갔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부러졌는데 이게 아직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닥터 헬기라고 하죠. 그 긴급 헬기 타고 섬 지역에 가가지고 주민 치료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다 착륙을 제대로 하기 전에 툭 뛰어내렸다가 다리를 다쳐서 무릎이
이게 연골이 잘못돼서 지금도 불편합니다. 만성 위염에 시달리고 고혈압으로 고통받고 36시간 연속으로 밤새서 막 중증 외상이니까 환자들이 막 그냥 어디 부러지고 깨지고 이거 다루느라고 36시간 잠 못 자고 연속으로 그 센터를 지키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질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의사입니다. 대한민국 1%입니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3평짜리 병원 연구실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중증 외상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 아닙니까? 주님이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교의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었습니다. 동년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근데 그 열심이 이게 하나님 위한 것이다, 이게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이 실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훼파하는 것이었고 그 열심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회방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지요. 이 마귀의 노릇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 인생, 성공 인생인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진정한 실패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지요. 주님이 찬란한 빛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가 눈이 멀고 거꾸러진 그 순간부터 아,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또한 그 시작을 통해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사명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인 것이죠. 자,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가장 큰 상인 순교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하고 장엄한 순간에 베드로가 하는 걸 보십시오. 옆에 있던 애제자, 예수님의 애제자인 요한을 보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죠.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실패 극복의 원리 세 번째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비교 의식의 함정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의 함정.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사명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맞춤형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져들어서 저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나와 비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그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비교의식의 해악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히틀러를 한번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인류사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틀러야말로 비교의식의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 같은 반 그부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훗날에 세계적인 철학가로 이름을 날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이 똑같았어요, 두 사람.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유하잖아요. 예술의 조예가 깊고 학문에 뛰어난 아버지를 둔 이 비트겐슈타인, 교육을 잘 받고 문학적, 예술적으로도 소양을 잘 집안에서부터 갖춘 아주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이 히틀러, 아버지가 술주정뱅입니다. 먹하면 자기를 때리며 학대를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네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겠느냐. 야, 이 쓸모없는 녀석아, 늘 욕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쟤는 유대인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독일인인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억울한 마음이 싹 듭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학교를 때려치우고 화가가 되겠다. 비엔나로 갑니다. 비엔나의 유명한 미술학교에 지원을 하지만 똑 낙방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 미술학교에 자기는 못 들어갔는데 입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과거와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 비트겐슈타인 그 녀석도 유대인이고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간 것들도 저 유대인 녀석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증오스럽고 그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니 헤어나오질 못하면서 그 미워하는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장하고 총통이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결국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장본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번 연설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이 히틀러 연설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냥 와, 사자우를 토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한번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거기 완전히 매료가 당하는 수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히틀러에게 목숨을 거는 거죠. 그 엄청난 포텐셜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자신을 망치고 국가를 망하게 만들고 인류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여러분 비교의식의 함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들은 그래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목회자들도요 비교의식,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설교자라는 목사, 나보다 더 목회자라는 목사, 나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 아, 이런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프대네요. 이렇게 슬슬 오죽하면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과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잘 나가는 그 목사가 아, 좀 실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꾸러지면 좋겠다.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 저도 포함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의 모든 감사와 만족과 활력과 기쁨과 행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의식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사명이 있으니 요한 쳐다보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과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뚜벅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 감당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는 나의 사명이 있고 그에게는 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게는 나의 사명이 있고 그에게는 그의 사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일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를 알아줍니다. 그에게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일이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인정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것에 의하여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 사람,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크기에 그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쉽게 쉽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을 죽도록 충성해서 감당해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누구나 실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실패는 바느질을 할 때만 보고 싶다. 다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 경험합니다. 도저히 시작이 없을 것만 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명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명,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